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는 LCC 관련 테마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요즘 뭐 LCC를 전부 다 쳐다보고 계시니까요. 쳐다볼 게 몇 개 없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연말 연초다 보니까 지금 뭐 경기 침체 신호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네.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웬만한 뭐 이슈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소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말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 시즌에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 어디 가 계셨나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따뜻한 나라 가 네, 따뜻한 나라인 동남아 쪽 가 계셨던 게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거의 2년 반, 3년 동안 LCC 관련 회사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금적인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항공 제외하고 모든 항공사들은 너무 힘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LCC 쪽이 사실은 순차적으로 괜찮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리오프닝 처음 시작할 때는 LCC 관련주들이 조금 가다가 바로 말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적자 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야, 요 정도 갖고 회복이 되겠어라는 네. 신호가 사실은 조금 더 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 항공 노선이 조금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좀 괜찮은데? 라는 게 있었고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내년에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뭐 내년 1월까지 뭐 자국 내에서 네, 항공은 거의 88%까지 회복을 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네. 야, 일본 쪽만 해도 요만큼 살아났는데 중국 쪽 한번 더 살아나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항공 노선들도 보면 대만 노선도 거의 2년 10개월 만에 회복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최고치 그 이제 뭐 확진자들 최고치가 거의 1월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꺾이기 시작하면 중국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쵸. 중국을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겨울 되면 아까 기존에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시면 동남아 지역이 노선도 분명히 많이 사람들이 갈 거란 말이죠. 요것들을 다 합쳐 보면은 항공주들이 괜찮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이제 실적이 눈앞으로 거의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LCC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어떤지 현재 이 상황을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할 만한지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여러 이제 종목들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뭐 TA 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긴 해요. 한 3% 정도 넘어가고는 있는데 네. 차트만 보고서는 사실은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급등을 올랐어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슈만으로 이게 급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기존에 손실봤던 거를 조금 해소할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컨센서스를 예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TA 항공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에어 부산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제주 항공도 그렇고 사실은 적자폭이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나마 최근 들어서 적자폭을 조금 줄여가려는 좋은 소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 지역이 증편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크게 와닿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LCC들이 부가 서비스에서 조금 매출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위탁 수함을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제외하고 LCC 같은 경우 위탁 수함을 대부분 플러스 알파거든요. 근데 동남아 지금 가시는 수요층을 보시면 대부분 일반 여행도 있지만 골프 여행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골프 백의 무게가 사실은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수화물로만 해도 매출은 1인당 한 1, 20만 원 추가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고요. 화물 수화물 또 있죠. 사전 주문 기내식 서비스, 에어카페, 뭐 기내 면세 이쪽에서 사실은 매출이 어느 정도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부채는 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부적인 변수도 굉장히 좋아요. 국제 유가나 환율 등이 조금 우호적인 환경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LCC들이 조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매출만 받쳐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최근에 채권을 발행한 LCC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대부분의 채권에 대한 부채 비용 부담 증가는 사실은 가중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실적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저는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크게 보면 실적이 가장 크게 좋아지는 데가 대한항공은 여전히 좋았고요. 네.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크게 나타나는 거 앞에서 이제 그 정태근 팀장님이 제주항공 얘기했죠.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실적 회복이 가장 눈앞에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게 이제 제가 오늘 추천할 종목입니다. 뭐죠? 지네어로주? 지네어를. 저는 지네어를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다른 LCC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반등되지는 않았어요. 네. 적자 폭이 줄었을 뿐이에요. 근데 지네어 같은 경우에는요, 4분기 영업이익이 아마 182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문자 전환. 전환. 네, 그러니까 이게 분기로 따져보자면 15분기만의 흑자 네. 전환입니다. 네, 그래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수적 발표하고 나면은 조금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지금 일본 노선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이 정도를 회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전에 진에어의 매출 비중을 보자면 동남아가 44%였고요. 중국이 9%, 일본이 14%였어요. 근데 일본 14%랑 네. 국내 것만 합해서 이 정도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4분기 때랑 내년 1분기 때가 저는 동남아 노선이 제일 많이 그렇죠. 회복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1월 달에 또 우리 오픈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중국 노선까지 뭐 일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는 적자 전환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빨리 부채에서 벗어나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사실은 23년이 가장 밝은 LCC 기업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CC 회사 기업들 중에 결국에는 뭐 저희가 아까 제주항공 네. 봤지만 진에어가 어쨌든 4분기에는 흑자 전환 실적을 네. 이제 기다리고는 있지만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뭐 시장에서도 일단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진에어는 그런 네. 평가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가격은 저는 조금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연말에 기관이 지금 수익 못 내면 안 되거든요. 기관 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유일하게 기관이 거의 5억 거래를 연속 순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게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16,300원 정도인데 어제 조금 올랐다가 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한 2만 원 선까지 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은 15,000원 네. 정도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행 수요가 이제 또 다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네. 중국이 또 열리면은 이 LCC 관련 기업들은 크게 또 한번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LCC 관련 탑픽 종목으로 진에어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진에어 내년에 한번 네.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인 이슈 오늘은 길건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생각해보니까 올해 대표님은 출연 마지막이시네요. 내년에 아, 그렇죠. 새해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새해지만 같은 나이로 뵙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만 나이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